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한다. 많이 간구한다. 자, 회당장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당회장이야. 큰 교회. 주임 목사. 그 당시 당회장 그러면 종교 지도자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를 멀리 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 당시 가장 심각했던 병이 바로 중풍과 문둥병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 때문에 내리신 형벌로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이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예수님이 뭐 어떤 조건을 대지 않고 그냥 무조건으로 그냥 고쳐주신다. 이야, 회당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거리였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하나님의 주신 병이라면 아무도 치유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병을 치유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젊은 목수가, 그 33살밖에 안 됐죠. 목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런데, 그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인데, 저거를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병을 낫게 하시고, 아주 마음속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어린 딸이 병들었어요. 그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하여튼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중풍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는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옛날에 안식교인이면서 뉴스타트를 할 때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와요. 안식일교 목사님 아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아무리 병원 댕기다가 안 나면 할 수 없이 안식교 이상구라도 찾아오는 그런 이제 입장이야. 아시겠죠? 그런 입장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목사님들 중에 김진홍 목사님도 있었어. 그분이 간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참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아니 뭐 병원서는 낫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안식교인이 아니니까 지금 발표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진웅 목사님을 사랑하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주 그 고약한 천식에 걸려서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낫고 그래서 뉴스타트 와가지고 약 다 떼고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김진웅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크, 목사님 꼭 이제 가셔야 돼. 그 김준호 목사님 이제 입장 곤란하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안식교 이상구한테 간다는 게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냥 강곡하게 이분이 비행기 표까지 다 사주고 그랬더니 이제 김준웅 목사님이 그러면 이틀 1박 2일만 들여다보고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시카고 이런데 이제 집회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틀을 딱 듣고 나시더니 20일 다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 어떻게 그 취소하기 참 곤란한데 그 취소하고 해가지고 그 간 다 회복하시고. 아주 건강이 다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또 자기하고 친한 목사님들, 가란 말이야. 근데 병원에 아무리 댕겨도 안 낫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누구라 그러면 다 이름 들어보신 목사님들. 그분들은 못 오시더라고. 너무 유명하니까 못 오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회당장, 김진홍 목사님만큼 용감했어.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김진홍 목사님 뭐 하시는지 은퇴하신 것 같아. 회당장 중 하나인, 와서 예수를 보고 바랄 게 없더리요.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는데 많이 간구했다. 많이 간구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예수님을 코치를 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이 다 있는데 이 회당장은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우리 딸의 몸에 뭐예요? 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서 우리 딸이 구원을 얻어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많이 빌었다. 예,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집을 향하여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주변에 따라댕기면 아주 놀라운 일도 구경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었어. 하여튼 야 이거 또 다음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아주 호기심. 그리고 흥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따라다니는 무리들 또는 군중들입니다. 요즘
큰 대형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의 얼마만큼이 무리 또는 군중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버사 믿으라. 그런데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피를 자꾸 흘린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혈한다는 말이야. 하혈. 이제 그 당시에 요즘도 뭐 자꾸 하혈하는 생리불순 뭐 이런 여성들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하혈하는 생리불순 여성들이 참으로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여튼간에 하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젊은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마다 그 생리하는 기간은 그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하혈을 해야 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하면 또 하혈하고 있고 그러면 부정하다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받은 여자네. 이러니까 결혼을 못해요. 그 여자가 해서 그 당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항암 치료겠죠? 그렇죠? 좋아진 것 없이 자꾸만 치료받을수록 더 병세만 더 악화된다 말이야. 중하여졌던 차에. 아, 이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 예수라는 그 젊은 목수가 있는데 병잘 고치더라. 이제 소문은 여러 가지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큰 무리, 군중들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다가 어떻게 손을 댔다. 왜 손을 댔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자, 이 회당장하고 이 여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지금 이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뭐예요? 회당장은 많이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집에 모시고 가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안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을 낫게 하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그렇죠? 와가지고 예수를 직접 만나가지고 막 간구를 하고. 근데 이 여자는 너무 간단해. 앞으로 오지도 않고 뭐예요? 뒤로 와가지고 옷에만 손만 살짝 대도 내병 낫겠다. 구태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 할 필요 없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완전히 대조적인
차원입니다. 그 대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회당장은 혹시 자기가 부탁해도 자기 집에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많이 간구할 수밖에.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나는 게 아니라 꼭 와서 무슨 안수를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야 당연하죠. 자기가 회당장이니까 항상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룩한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무나 서로 뭐예요? 대조적이야. 그렇죠?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하나님의 종, 거룩한 회당장 누구누구. 이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여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 여자는 너무너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로도 만지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날 거다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여자는 예수를 본 일도 없어. 그냥 뭐 만들었다고? 소문 만들었어. 자, 그 소문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겠죠.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뭐요? 너희들 다 났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이 다 났대. 그 소문도 들었어. 어떤 백부장이 왔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여기저기 중요한 지점에 진을 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100명씩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100명의 대장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 이 백부장들은 상당히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막 혼내주는. 그래서 백성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감히 반란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렸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던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들이야. 그리고 또 누굴 혐오했냐면 세리들. 세리들. 그 다음에 이제 정과자들. 그래서 백부장은 뭐 로마 군인이니까 뭐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상이었고,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데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동족의 동족으로부터 돈을 거둬 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막 착취하잖아. 그리고 이제 잘 봐주고 뇌물 먹고 뭐 이런 아주 이제 그러니까 막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동족으로서 그 이제 세리와 그 세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사케오라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가서 잔다고.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은 참 혐오의 대상인데,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백부장의 하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같은 민족일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동족들이 혐오하는 그 백부장 밑에 하인으로 다 들어갈 만큼 그렇게 못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찾아가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나 저 백부장이 뛰어가 보니까 그 하인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하찔 인간, 가장 그 사회에서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백부장의 하인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그 병이 또 보통 병이 아니라 중풍이야 또 그거를 그냥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회개할래 안 할래?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요? 낫게 해줬어. 그런 소문을 들으니 이 여자 생각에는 하나님이 중풍을 줬는데 그 중풍을 낫게 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을 가만 보니까 자기 것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도 다 불쌍히 여기고 문둥병자도 불쌍히 여기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문둥병자, 중풍병자, 자기 것이 그런 혈루병을 앓는 저주받은 여자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너희들은 죄가 많으니까 다 그런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뭐예요? 사랑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면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와, 그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야. 즉 어떤 하나님? 조건적이 아닌 하나님. 그래서 맞다. 그 예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은 만나보지도 않고 뭐요? 낫게 해주신 거 보면 나도 만나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 아시는 분일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옷자락 안 만져도 낫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사단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어쩌라기라도 만지 몰라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낫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필요해. 그렇죠? 그 표시가 없으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왜 낫게 해 주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찾아와서 이 군중들이 막 에워싸서 미는데, 밀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는데, 그 예수를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군중들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요. 보통 일이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그래서 막, 조금만 비켜주시면, 할 때 이제, 이제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밀고 야단이야?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다 이겨내고, 끝끝내 비집고 들어가서, 드디어 옷자락을 뭐예요? 탁 만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군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군중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예요? 방해가 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 많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진짜 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교회 댕기는 교인들을 믿다가는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는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지역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이 여자 때문에 오셨어. 이 여자는, 그 예수란 분이 우리 동네 오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 당시에는 뭐, 대중교통도 없고, 예. 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걸어 댕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동네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느 동네 누가 자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다는 사실도 알고 그날 그 지역으로 가기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틈새를 군중들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막 구박하고 소리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향하여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의 표시를 해주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면서 그 여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마음으로. 근데 드디어 탁 만졌습니다. 그렇죠? 탁 만지니까, 예.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매. 이야. 뭐 자궁 내막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내막염이 있던 부분이 예수님이 뭐를 탁 보내시니까 생명을 탁 보내시니까 혈루에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아, 몸에 깨달았다. 아마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궁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분이 뭐예요? 갑자기 후끈후끈 후끈후끈 했을 거예요. 깨달으니라. 몸에 깨달았다.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몸에 깨달았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죠. body 그랬네요. felt in her body. 예. 몸 안에 서 느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밀고 막 이렇게 쌌는데 그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 옷에만 손을 대야지. 그리고 그 여자를 기다리던 예수님. 그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야. 아니, 누가 옷에 손댄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된 줄을 모르다니. 손댄 줄은 알고 누가 된 줄은 모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8년 동안 아픈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낳고 싶냐 이랬으면서. 낳고 싶으니까 기다렸지. 그렇죠. 요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뻔하게 아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불쌍한 자기 딸이 드디어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뭐요? 나아졌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기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야. 그러면 다 알면서, 답은 다 알아. 알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가 있는 손자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요즘은 뭐, 그렇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도 별로 없겠더라고요. 다 뭐 하니까. 화상통화를 해서 맨날 보고 웃고, 뭐, 집안에도 보고, 뭐, 장난감도 보여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히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집에도 화상통화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봐도 그냥 낯익겠어.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손자가 드디어 2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갔는데 그중에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가장 이 외손자를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외손자가 쫙 나타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이게 누구? 그게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게 그 예수님이 이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그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성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성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으로도 읽어야 돼. 감성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든가, 뭐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감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감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 말도 마찬가지. 그 이거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지도 않네 뭐. 전지전능하다 무슨 누가 옷에다 손댄지도 모르면 그 무슨 전지전능이요? 그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난센스가 벌어진다 이 말이야. 성경은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난센스적으로 읽는 사람이 난센스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은 너무 좋고 이 감성을 표현한 것인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은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이러니까 성경 엉터리다 이거지. 전지전능하다면서 뭐 이랬어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비평에 속아가지고 교회 잘 댕기다가 안 댕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래. 아, 이 많은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좀 웃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그 여자를 찾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는 거야.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아무 조건 있어 없어.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제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러고 있으니 지금 안달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네?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딸이 막 죽어간다 캐섰는데 예? 예수님이 자꾸 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뭐 이래 쌓고 뭐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지 지금 하시가 급한데 이 왜 안 가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간혹 가다가 일부러 이렇게 하십니다.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나사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갑니다. 그가 꼭 같은 상황이에요. 그 딸이 아주 위독해서 곧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그 여자가 와서 시간을 보내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아셨대. 왜 이렇게 죽기를 기다렸을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만큼 순진하면 그 혈루증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혈루증이 나버려도 이 여자에게는 벌써 소문을 듣고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해서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야. 이거를 확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뭐요?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회당장의 야이로의 경우는 머리에 든 게 뭐요?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딸이 죽기 전에 가서 병을 낫게 해줘도 이 회당장은 나중에 뭐 예수님이 안 와도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자꾸 생각을 할까봐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려면 어떻게 딸이 죽었을 때 가서 살려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뭐요 안 믿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뭐 그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실 필요 없다. 오실 필요도 없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뭐 별로 안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죽었으니 이제 뭐 이 사람, 이 선생님 안 와도 뭐 할 수 없죠. 뭐 죽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보고 두려워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시켜줄 만한 자격이 있는 년일까 아닐까.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거 따지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믿기만 하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야고 형제 요한 왜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저 얘기를 너희가 어째 이렇게 통곡하는 거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곧 살리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죽어도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잠시 잠드는 것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 죽었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죽을 때는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드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사야수님이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탈리타쿰, 탈리타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을까? 지금 이게 이제 소문이 쫙 나면 에이 그거 죽지 않았을 거야.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랬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이런 이제 서로 뭐 나는 이렇다 그래서 뜬구름 같은 소문만 무성해가지고 그 예수 그 사기꾼이야 뭐 이래서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뉴스타한테 와가지고 뭐 암 말기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이상구 박사가 사기도 잘 치네. 이렇게 될까봐 이게 많이 알려져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픈 사람들이 뭐예요?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칠 시간도 뭐예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주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주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참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처럼 그런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그분은 정말 내가 기다리던 내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같이 죄 많은 여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면 자기는 가망이 있어 없어? 잘 가망 없어.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 예수가 바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같은 죄가 많은 여자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자꾸 댕기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진짜 믿음만 조금 요만큼만 가지시더라도 그게 이런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